오늘 새벽 사이 중부 곳곳에선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대구 23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시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과 서해안에는 옅은 황사가 낄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서울 1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5도, 전주 24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